양평군도 18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19일부터 지역화폐 양평통보의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양평군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화폐의 발행과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지역화폐 도입의 취지를 지역경제가 내부로 선순환되고 이에 따라 경제 확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평통보는 정책 발행 15억 원, 일반 발행 35억 원 등총 50억 원 규모로 초기 발행 확대를 위해 올 연말까지 구입 시 10%의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또한 사용 시 점포별로 3에서 5%의 추가 할인이 가능해 최대 15%의 혜택이 주어져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인센티브라고 양평군은 설명했습니다. 결제수단 선택의 주체는 소비자임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금액적 인센티브가 있는 결제수단을 제시하되 양평군 관내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토록 하여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